안녕하세요. 저는 어연고음 프로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레슨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보다 나은 골프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제대로 변 적도 없고, 그럴 뿐더러 요즘에 약간 이상한 회계 망치감 폼을 꽂혀가지고 전형적인 야구 선수 스탠스 폼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제 나름대로는 잘 맞고 좀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주위 분들은 골프는 폼이 70% 이상인데 그렇게 치면은 저랑은 골프 안 치겠다고 정상인들의 멋진 골프 폼으로 한번 교정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쳤을 때와 우리가 그냥 시도했었을 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좀 걷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골프가 처음에 원리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몸이 움직여지는지,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이제 행동을 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공을 치면은 얼마든지 좋은 회전과 피니쉬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또 유연성이 없는 편이라서 일반 폼을 하면은 맞아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오늘 진단을 받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런 기본적인 어드레스나 이런 걸 한번 체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혼자 나중에 연습을 하셨을 때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오늘 한번 겪어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신기하시죠? 더 이렇게 앞으로 공을 똑바로 돌리고 발로만 팁을 맞춘다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보통 그러면은 골프 치시거나 할때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잘 되시는 편이세요? 어프로치도 보면은 이제 거리는 나름 비슷하게 제가 30을 보고 치면은 30이 나오고 하는데 방향이 많이 안 맞는 것 그러면은 편안하게 어프로치 원래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간단하게 몸 풀듯이 한번 해볼게요. 네. 50까지 친다 치면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막 옆으로 막 간혹가다 집중 떨어져가지고 공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이게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저한테 보여주셨던 느낌의 어프로치는 여기서 우리가 들고 나서 공을 정확하게 내가 띄우고 내가 공을 보내려고 하는 느낌의 어프로치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프로치는 기본기가 우리가 클럽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바로 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클럽이 바로 들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그냥 똑바로 빼면 되지 하면 이렇게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빼면 우리가 궤도가 굉장히 안으로 많이 들어와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클럽이 바로 빠진다라는 거는 정말 이 클럽 헤드가 이렇게 바로 들려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들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느낌에는 굉장히 몸에서 헤드가 처음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져줘야 돼요. 그거에 의해서 그냥 클럽이 떨어지는, 그냥 클럽이 떨어지는 이런 느낌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어프로치를 크게 해도 정확하게 우리가 공을 맞춰주고 파고들 수 있게끔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살짝 몸풀기로 그걸 먼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원래 올라갈 때 느낌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손목 있잖아요. 손목이 이렇게 있으면 펴졌죠?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이 손목이 어드레스 했을 때 우리 꺾여 있잖아요. 이 꺾인 걸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야지 이게 바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야지 이게 바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프로치 할때 백스윙 할때 이렇게 자꾸 우리가 펴지게끔 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겪었으면 이 상태에서 그렇죠. 그냥 이렇게 꺾여져서 계속 올라가져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대로 끌고 와서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팔로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거는 어차피 작은 이게 스윙이, 아니라 이런 이 상태로 그렇지,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나갈 때 몸을 지금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몸 풀 때 이것만 한번 오늘 지금 연습을 좀 해보면서 몸을 풀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몇 개만 쳐보실게요. 그렇죠?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놨으면은 바로 들었으면은 몸 쪽으로 이렇게 가져온다라는 느낌. 가져온다. 제가 같이 해드리면 갔으면은 뭔가 내려올 때는 밑으로 손이 먼저 앞서져서 이렇게 맞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머리는 나가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머리는 지켜준 상태로 몸 돌리고 그렇죠. 지금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갔으면은 몸을 돌리면서 그렇죠. 지금 나쁘지 않았어요. 네. 다시 한번 이쪽에서 제가 살짝 봐드릴게요. 그렇죠. 지금 잘해주셨어요. 네, 나쁘지 않아요. 확실하게 지금 몸 지금 땀이 뻘뻘 나시는데 확실하게 지금 몸을 제대로 풀셨죠? 많이 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따 다시 예, 본 게임으로 땀을 닦고 이제 네. 다시 오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뵙도록 예, 할게요. 기대하겠습니다. 피디오 클래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필수.